안녕하세요, 미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형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형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일형식 기억하시나요? 일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형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보다는 주어 동사 부사, 주어 동사 부사구, 주어 동사 전치사구, 요거 통해서 M으로 부르기로 했죠. 그런 문장, 유도부사, 동사, 주어 이런 문장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하나, 주어 동사 부사 하나, 주어 동사 부사구, 주어 동사 전치사구, 유도부사, 동사, 주어 이렇게 다섯 개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 항상 주어 동사만 있는 게 일형식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제가 거기 끝부분에 문제를 드렸어요. My stomach hurts라는 문장이 있어요. My stomach, 내 배는 hurts, 아프다. 이렇게 두 개만 딱 있으면 일형식을 알아보기 너무 쉽겠죠? 하지만 I go to school 이라고 나오면 I, 나는 주어, go, 동사, 가다, to school, 전치사 명사, 학교로라는 뜻이죠.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지워버립니다. 이걸 지워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사나 부사구나 전치사구가 장방시, 장소, 방향, 시간이라는 거 과감하게 지울 수 있어야 주어 동사가 눈에 확 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형식은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일 형식의 유도부사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이 형식은 거의, 5학년 때부터 학원 시험을 본다고 치면 학원 시험 문법에도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험에도 꼭 나와요. 형식이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이 형식. 그리고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이 형식 동사에 따른 주격보호의 형태에 대해서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형식 시작할게요. 일 형식은 주어 동사였어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호예요. 선생님, 주격보호가 뭐예요? 주격보호는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언어예요. 주격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언어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주격보어가 있는 이 형식은 주어는 주격보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 동사, 주격보어. 지금 빨리 외워볼게요. 이 형식의 형태, 주어, 동사, 주격보어. 자, 1형식, 2형식 다 기억하셔야 돼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벌써 외우신 것 같아요. 자, 이 형식은 동사만 보고도 이 형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 형식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예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주어, 동사, 주격보어였을 때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형태, 동사 자리에 올수 있는 형태, 주격보어의 자리에 올수 있는 형태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주어는 사람, 사물이겠죠? 뭐뭐는 뭐뭐이다라고 말할 때 뭐뭐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나는, 미셸 선생님은, 강아지는 이런 주어는 사람, 사물이 올 거예요. 그런 걸 명사라고 합니다. 동사는요, 동사가 오겠죠. 그런데 이 형식 동사는요, 종류가 있어요. 이 형식 대표 동사는 1번 비동사예요. 1번 뭐라고요?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3개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빠르게 외울게요. is, am, are. am, are, is가 쉬면 am, are, is로 하셔도 돼요. am, are, is am, are. 지금 외우셨죠? 비동사 3개. 누가 비동사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is, am, are is 이렇게 빠르게 말할 수 있으실 정도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is, am, are. 간단하죠? 3개밖에 없어요. 이 형식의 대표 동사는 비동사예요. is, am, are. is, am, are. 자, 그러면 대표 동사 비동사를 넣은 예문을 한번 통해 이 형식이 어떤 형태인지 볼게요. I am Michelle.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어와 주격보어가 같아야 한다. 주어는 주격보어이다. 나는 미셸이다. 일치해야겠죠? 내가 미셸 맞으니까 맞는 거겠죠? 자,
자, 그러면 주어는 주어 자리는 명사가 오고요. 동사 자리에 대표 동사 1번은 비동사가 옵니다. is, am, are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얘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별표 다섯 개. 어디에 별표를 그릴지 모르겠어요. 별표 다섯 개 2번. 감각 동사예요. 감각 동사. 감각이 뭐예요? 눈, 코, 입, 귀, 손 느끼는 거. 오감이죠. 자, watch 안 돼요. see 안 돼요. look만 돼요. look at도 안 돼요. look만 돼요. observe 안 돼요. 보는 거 다 안 돼요. look만 돼요. 보다. look, 그 다음에 smell. 그 다음에 뭐죠? taste. hear 안 돼요. listen to 안 돼요. sound. feel. 자, 다섯 개 해볼게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외우세요. 감각 동사 다섯 개예요. 지금 외울게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방금 따라하셨죠?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동사를 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이 감각 동사는요, 특징이 있어요.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내 규칙에 쭉 반복돼서 규칙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 규칙에서 벗어난 것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암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요령을 피웠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최소한의 공부로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제가 그 요령을 지금 33살인데요. 33년 동안 부려서 정리한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다섯 개.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 다섯 개의 동사는요. 뒤에 형용사밖에 못 와요. 자, 여기서 형용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뭐뭐는, 뭐뭐은 이렇게 끝나요. pretty, 예쁜, 뭐 handsome, 잘생긴, small, 작은, 뭐 blue, 파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에 대해서는 제가 문법 강의를 통해서 또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고요. 동사 자리에 우리 지금 비동사 올 수 있고 감각 동사 올 수 있고요. 주격 보어 뒤에 자리에는 자 비동사일 때는 명사, 형용사가 두 개 다 올 수 있어요. 감각 동사일 때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감각 동사 뒤에는 명사가 그냥 올 수는 없어요. 전치사 like를 붙여서 올 수 있어요. 전치사 like 명사. 자, 그러면 공식처럼 한번 외워볼게요. 주어, 감각동사, 형용사. 주어, 감각동사, 전치사, like, 명사.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두 개. 그냥 뒤에, 감각동사 뒤에 그냥 명사가 오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그죠? 감각동사 뒤에 전치사, like 뒤에 형용사가 오면 역시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걸 골라내는 문제가 나와요. 주어의 자리에 오는 품사, 동사의 자리에 오는 것, 품사, 동사겠지만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 주격 보어에 오는 무언가가 같냐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 정리할게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는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주어는 명사가 오고요. 동사는 비동사 is, am, are, 감각동사,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 옵니다. 마지막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옵니다. 절대 올 수 없는 것은요, 부사예요. 부사는 대부분 ly의 형태를 띠고 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사는 well이에요. 굿은 형용사고요, well은 부사인데 well이 나오면 비동사나 감각동사 뒤에 well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형용사만 나와요. 명사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치사 like를 붙여야 돼요. 절대 올 수 없는 것, 보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는 것은 부사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제가 동사만 보고도 이 형식을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형식 대표 동사 1번 비동사, 2번 감각동사, 그리고 마지막 3번이 남아 있어요. 상태 동사예요. 상태 동사는 상태 유지 동사와 상태 변화 동사로 나눠져 있어요. 유지는 말 그대로 내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의미의 동사들이에요. stay, lie, keep, remain, stand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것은 상태가 변화하는 거. go, become, get, come, run, turn, fall 이렇게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자, 요런 동사들 뒤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동사 있고요. 감각동사 있고요. 상태동사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각동사예요.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상태동사 뒤에도 명사,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나오고 명사가 나오려면 전치사 like를 붙여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뒷부분 지금 명사,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이 주격 보어 자리에 절대 올수 없는 것은 부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 형식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자, 어제 일형식 동사일 때만 해석을 유의해야 하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이 형식에도 묶어서 세트처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동사가 모였을 때 주격 보어 자리에 얘가 오는 것.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 동사와 주격 보어가 세트로 묶여 다니는 아이들. 얘도 외워두면 좋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Come true. 실현되다.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되다. Come true, 실현되다라는. 그 다음에 look young, 어려 보인다. look old, 늙어 보인다. 전 아닌 것 같아요. run short, 부족하다. 그 다음에 run dry, 마르다. go bad, 상하다. go wrong, 잘못되다. turn pale, 창백해지다. go crazy도 있어요.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자주 쓰는 표현까지 익혀 놓으시면 아마 이 형식은 정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퀴즈가 나갈 거예요. 퀴즈 보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일형식, 이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지, 수식어 구를 지워낼 수 있는지, 또 어떤 게 형용사고 어떤 게 주어고 주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답은 뒷부분에 나옵니다.